안녕하십니까?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. 간혹 그 아이돌 연예인들의 성형 전후 사진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, 아, 이 사람들은 이런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변했는데, 본인은 어떤 성형을 해도 이렇게 성형발이 안 받는 얼굴인지 이런 얼굴이 나오지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오늘은 그럼 과연 성형발을 잘 받는 얼굴이 따로 있는지 그 상담자 분처럼 아무리 성형을 해도 그 성형발이 안 받아서 그 예쁜 얼굴이 못 되는 얼굴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된지 지금 25년이 지났는데요. 그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고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될 때쯤에는 그 굉장히 뭐 의욕도 넘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때 정도 때는 아, 이런 얼굴은 성형발이 아주 잘 받겠다. 수술하면은 뭐 이렇게 예쁘게 되겠다. 또 아니면은 뭐안 받겠다. 뭐 이런 판단이 어느 정도 서서 그 환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근데 이제 제가 25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얼굴이 성형발을 잘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얼굴은 내가 성형 수술을 해서 예쁘게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게 성형발이 잘 받는 얼굴이 되는 거고, 아, 이거는 내 실력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의술이라든가 그런 것으로는 그 한계가 있어서 그 예쁜 얼굴을 잘못 만들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성형발이 잘안 받는 얼굴이 된다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즉, 현대 의술로 뭐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얼굴형은 성형발이 잘 받는 얼굴이 되겠고요. 현대 의술로서 아니면은 그 선생님의 실력으로 이 사람을 예쁘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성형발이 안 받는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.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부가 얇으면 코 모양이 잘 나오는 반면에 코가 비친다. 아니면 코 피부가 두꺼워서 질기고 단단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형을 해서 모양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잘 늘어나지가 않아서 코를 만들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말들이 성형외과에 있기는 합니다만, 동양인의 대부분에 있어서 코가 낮은 코를 올리는 융비술을 주로 하게 되는데, 그 코의 피부가 얇을 경우에 실리콘 보형물로 이렇게 콧대를 높이다 보면 이렇게 성형한 티가 나고 코가 뾰족하게 비쳐 보일 수가 있는데요. 이럴 때는 골질은 충분하니까 코의 육질을 보강하는 코 지방이식을 해서 뭐 보다 자연스러운 코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. 이렇게 코 피부가 두껍다고 하더라도 이 방방한 콧볼 살집을 살려서 관상 성형을 하게 된다면 뭐 성형한 티가 나지도 않으면서도 성형발이 아주 잘 받는 코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. 즉, 기존의 코 성형 관점에서 보면 피부가 얇으면 모양을 잘낼수 있는 반면에 그 성형한 티가 나는 코가 발생할 확률이 높겠고, 또 코의 피부가 두꺼울 경우에는 안에서 연골로 코의 모양을 잘 만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코의 피부가 잘 늘어나지 않아서 코를 만들 수 없다, 성형발이 안 받겠다라고 말을 합니다만, 관상 성형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코가 육질 우세의 코인지 골질 우세의 코인지, 육질 우세의 코라면 골질 성분을 보강해서 코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. 또 골질의 우세의 코다. 뭐 실리콘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코는 잘 세워졌는데 성형한 티가 난다. 이런 경우에는 육질을 보강하는 관상 성형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성형발이 잘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또한 성형을 몇번 했는데도 뭐 본인의 얼굴이 성형발이 안 받아서 그런지 뭐 미녀린 코나 무슨 한가인 이효리 옆모습 이런 것들을 원하고 했는데 전혀 그런 얼굴이 나오지 않고, 또
성형외과 선생님한테 그런 거를 나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성형외과 선생님이 너는 절대 그렇게 나올 수 없는 라인이라고 해서 그 절망 하시면서 호소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. 그런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해서 교정해 주면 됩니다. 여기 왼쪽과 오른쪽 사진에서의 하늘색 콧대와 노란색 코 바닥의 위치 관계를 보시면 코를 높인다는 것은 노란색에서부터 하늘색까지의 거리를 늘리는 것입니다만 관과하고 있는 부분이 노란선과 빨간선의 위치 관계입니다. 즉, 오른쪽과 같은 연예인형 얼굴에서는 노란 화살표 길이가 빨간 화살표 길이가 긴 반면 그 일반인 단두형 얼굴에서는 노란 화살표 길이가 빨간 화살표 길이보다 짧습니다. 이러한 부분이 바로 연예인 얼굴과 일반인 얼굴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. 이 부분을 간과하고 눈을 크게 하고 코를 높게 하고 얄쌍하게 하고 V라인을 만든다고 해도 뭐 나는 성형발이 안 받는 얼굴인가 봐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. 이러한 얼굴 깊이를 고려하게 된다면 성형발 안 받는 얼굴도 연예인 그 비율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. 또 다른 그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선생님, 저는 너무 눈이 작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뭐 눈도 그냥 아주 조그맣고 코도 낮고 입도 나아 보여서 그 평생 못난이 소리를 듣고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. 저도 성형 수술 중에 그 가성비라고 있죠. 그 들인 비용에 비해서 예뻐지는 효과가 가장 큰 성형 수술이 그 쌍꺼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눈이 작다고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눈매 교정, 앞팀, 뒤팀, 밑팀, 풀팀 이렇게 하는 것은 반대하는데요. 오른쪽 여성이 왼쪽 여성보다 눈이 훨씬 작지만 더 예쁘지 않으신가요? 왼쪽의 서양인 여성은 오른쪽의 동양인 여성보다도 눈이 작은데요. 높은 눈썹으로 인해서 전태궁이 시원해서 캄프라지가 된 얼굴이고요. 오른쪽의 동양인 여성의 경우에도 앞팀, 뒤팀, 밑팀, 풀팀, 그리고 눈매 교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눈이 시원한 이유는 바로 전태궁이 넓기 때문입니다.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소의 그 연구에 의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고 미추, 그러니까 예쁘다, 못생겼다 라고 판단하는 시간이 0.15초가 걸렸다고 합니다. 그 0.15초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딱 보고 야, 저 사람이 쌍꺼풀이 있구나, 아니면 저 사람이 뭐 코가 얄쌍하구나, 뭐 입술이 두껍구나, 이거를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. 0.15초 안에는. 즉, 그 얼굴의 비율이나 눈이 어디 있고 코가 어디 있고 이런 비율이나 또 눈이 얼마나 크기보다는 그 눈썹하고 눈의 관계, 그러니까 눈이 크다고 하더라도 눈썹이 가까우면 아주 좀 답답하게 보인다고 하고 눈이 조금 작더라고 하더라도 전지현 씨처럼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눈이 시원하게 보인다고 합니다. 그 다음으로 성형발이 잘안 받는 얼굴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뭐 두상이 크다. 또그 다음에 그 아무리 뭐 눈을 크게 하고 코를 예쁘게 하고 뭐 입을 크게 한다고 하더라도 눈의 위치나 뭐 코의 위치, 입의 위치를 뭐 이렇게 변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근데 지금 뭐 성형 수술의 개념이라든가 수술 그 테크닉들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서 뭐 눈의 위치라든가 코의 위치 또 아니면 입의 위치가 이렇게 내려간 거를 좀 올려서 좀 리프팅 돼 보이는 이런 수술 기법들이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 눈, 코, 입의 위치를 어떻게 성형할 수 있는가?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